전설의 형사반장 박강윤. 박강윤은 그야말로 범죄자를 잡아내는 기계였죠. 하지만 박강윤이 출처불명의 자금을 쓴다는 정보가 입수되는데 바로 검은 돈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정의의 감찰계장님은 냄새를 맡고 아우 담배 냄새. 어이 박강윤이 너 내려. 너 냄새나. 내려. 반드시 너네 조직을 싸그리 뿌리고 갈 거야. 어디서 그 개알을 들고 있어. 하지만 박강윤의 뒤를 캐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감찰계장님은 박강윤의 뒤를 캘 신입을 투입해요. 경찰 뒤를 캐라는 말씀이십니까? 아, 나 이거 하기 싫다고요. 판단을 내가 해. 야, 이거 진짜 상징적인 거네. 최민재. 어, 근데 이 자식 쓸만한 놈이네? 최민재는 내 조언으로 한다. 이렇게 최민재는 박강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최민재는 후배 경찰로서 박강윤에게 많은 것을 배우는데요. 우리 광수대는 뒤졌는데 쓰는 칼이 아니다. 이에 최민재는 선배를 감시해야 하는 것에 많은 갈등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많이 달랐죠. 위에서 나오는 거니까 부담스러워할 거 없어. 박강윤은 무슨 짓을 하든 범인을 잡는 것이 정의라 생각했고 범죄 추적은 위법이 될 수 없다. 어떤 경우, 어떤 방식도. 최민재는 어떤 경우에도 경찰의 원칙을 지키는 투철한 신입이었습니다. 원칙을 지켜서 할 수 있는 걸 찾아야지 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야, 쌍놈 새끼가 하늘 같은 선배가 범인을 잡겠다는데 자꾸 개아리를 틀어? 아, 나 빙다리 핫바지 맞아요. 하지만 어마무시한 범죄자가 출소하는데 바로 박강윤에게 체포되고도 유유히 풀려난 범죄 조직 1인자 나영빈입니다.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1인자를 제끼려는 범죄자가 등장하고 대체 왜 잡아드시게? 바로 이 바닥의 하이에나 차동철이에요. 그리고 차동철은 박강윤에게 뿌리치기 힘든 제안을 하는데 드디어 나영빈을 제끼는구나. 20억짜리 알바니까 난이도는 조금 있겠죠. 과연 이 위험한 거래는 성사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정한 정의는 이들 중 누구에게 손을 들어줄까요? 경찰 뒤를 캐라는 말씀이십니까? 내 앞에 접니까? 쟤는 왜 경찰이 됐어? 경찰을 가르치는 경찰! 최민재. 최민재는 내 조언으로 한다. 돈을 그렇게 막 봐도 되는 겁니까? 위에서 나오는 거니까 부담스러워할 거 없어. 돈만 열심히 하면 돼. 원칙을 지켜서 할 수 있는 걸 찾아야지 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내가 하는 일 막으면 끝내보내 죽어도 된다는 뜻이야. 누구도 믿으셨으면 범죄 추적은 위법이 될 수 없다. 어떤 경우, 어떤 방식도. 반장님, 제가 막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해보시니까. 경찰의 세계가 펼쳐진다. 진짜 경찰이 되는 것과 비겁한 관료가 되는 것 선택해야 할 때가 올 거다. 전 경찰의 사명을 따르겠습니다. 응? 아직 안 갔어? 다음 영상도 보고 가세요. 구독, 좋아요, 멍멍. 구독 두 번 누르면 안 돼. 앙.